고인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들 잠시 기립해 주십시오. 일동 묵념. 바로 먼저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.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.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일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,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또한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.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 제도, 또 장병의 인권 보호, 군 사법 제도,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역 문화를 재구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